엑서사이즈의 이남입니다. 이남이고 예제는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부터 같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에러가 떠 있죠. 이러한 것들을 뭐로 되어 있나요? No variant or associated item name도 쭉떠 있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혹시 번역이 안 되면 구글 트랜스레이트, 그죠? 구글 트랜스레이트 이용하시면 됩니다. 얘가 하는 말은 지금 현재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남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퀴트 넣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에코 넣어주고, 세 번째 무브, 그리고 네 번째 체인지 컬러까지 넣어주면은 이상이 없죠. 에러 메시지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 예제예요. 보시면은 첫째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무브가 요런 형태입니다. 요런 형태이고 에코도 요런 형태. 좀 형태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전에 웃던 형태를 조금 바꿔줘야 될 상황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를 해서 처음에 일단 move는 요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xy가 있어요. move는 이렇게 xy, x에서 데이터 타입은 u 뭐 8 정도로 할까요? 그리고 y도 역시 u 8 정도 넣어주죠. 그리고 다음에 에코는 스트링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트링 넣어줘야 되고, 다음에 한칸 띄워놓겠습니다. 그리고 또뭐 있나요? 그리고 체인지 컬러는 200에서 255까지 있죠. 이거는 대략 뭐 U 32, 16 정도면 될것 같은데, 16, U 16, U 16. U는 다 양의 정수입니다. 그죠? 양의 정수이고, 그리고 뭐가 틀린? 아, 그러네요. 브래켓이 빠졌네. 양의 정수인데 어떤 걸 넣는 게 적절할지, 그러니까 U8을 넣을지, 혹은 뭐 I16을 넣을지, 아니면 I4를 넣을지, I8을 넣을지, 뭐 F64를 넣을지, 그건 그때그때 봐서, 상황을 봐서 자기한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장 작은 데이터 타입을 넣어요. 그래야지 메모리 공간을 가장 적게 차지하겠죠. 그죠? 일단은 좀 대략적으로 넣습니다. 이보다 작은 타입도 가능은 할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돼 있는데, 마찬가지. 지금 제가 먼저 한번 이러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물론, 지금 다 풀어보고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겠죠? 문제도 안 풀어보고 바로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 풀어봤을 거라고 보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메시지, 이남 얼마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전에 만들어뒀던 것들. 요거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넣어볼까요? 넣었는데 에러 메시지가 없어졌나요? 하나 있군요. 메시지 체인지 컬러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니까 좀 달라져야 되겠군요. 메시지 체인지 컬러 여기다가 하나 가로를 한번 더 넣어줘야겠네. 그죠?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3엘리먼트가 3개에서 지금 엘리먼트가 하나인 투플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엘리먼트는 이거 하나예요. 이 엘리먼트 내에 투플이 3개, 엘리먼트가 3개가 있는 형식이 됐죠. 그죠? 그래서 에러 메시지는 사라졌습니다. 다음에 메시지 무브는 포인트를 이제 갖도록 돼 있어요. 포인트는 스트럭트가 위에 포인트 스트럭트가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브 얘는 이제 포인트로 바꿔주면 되겠죠. 무브 어떻게 됐나요? 무브 포인트가 등식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포인트. 그래서 하나의 투플입니다. 얘도 하나의 투플이고 엘리먼트가 포인트라는 스트럭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대로 바꿔주면 됩니다. 무브 얘를 투플로 일단 바꿔주고, 그죠? 그런 다음에 그냥 투플이 아니라 포인트라는 스트럭트죠. 포인트라는 스트럭트니까 얘는 넣어줄 필요 없죠. 왜냐니까 포인트 이미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또 에러 있는 게 있나요? 이제 없죠? 간단히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항상 뭐 강조합니다만, 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정안 풀릴 때이 내용을 보고, 풀고 난 뒤에 혹시 여러분이 놓친 게 있을지 모르니까 제 수업을 통해서 어떤 보완적인 지식을 얻도록 그렇게 공부를 진행해 나가셔야 돼요.